오늘 가볼 집은 정숙이네 닭집입니다. 장어, 장어 내장하고 이거를 마늘하고 이 고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낙지, 멸치젓, 볶음껍질, 전복, 그리고 여기 생선회, 그리고 멍게, 미더덕, 피조개. 이건 무슨 뭐 게 껍질, 뭐 돌게, 딱새우. 이 젓가락은 여기 하나 왜 있죠? 꿀소라, 새우, 피조개, 가리비,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자, 여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6만원짜리 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술을 3병을 주세요. 또 이거 소주를 3병 드시려면 소주를 3병 드셔도 되고, 맥주 3개를 드시려면 맥주 3개를 드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드실 거면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되고, 이게 2인상 6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대까지. 좋은데이, 경남은 좋은데이. 지역술을 팔아주자는 취지의 잡사. 오늘 또 지역술을 먹습니다. 시원하게 첫잔은 소맥으로. 자, 샤샤샤. 맥주에 아, 야, 뭐가 또 나오네. 회가 민어였네, 민어. 아까 보여주는 회는 이거 민어회입니다. 잡수하면 뺄 수 없는 낙지. 어우, 개가 또 궁금하네. 아, 이 젓가락을 주신 이유가 이걸 깨라고 주시나 보네. 아, 새 젓가락을 주신 이유가. 무슨 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짭짜름하네. 돌게 이런 건 나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다음은 뭐 전복도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아, 전복 내장 참 좋아하는 건데. 이거 좀 궁금했는데, 요게 다른 것보다 미더덕이야 이거. 이게 특유의 향이 있다. 확실히 멍게 약간 살짝 비슷한 느낌. 생으로 먹으니까 멍게 약간 비슷한 향이 있으면서. 미더덕이죠? 네. 삶은 거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짭짜름하면서 특유의. 이건 따로 소스 같은 거 찍어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짭짤하니 괜찮네요, 간은. 또 우리 사장님, 사모님, 이 미더덕 씹는 소리 한번 또 들려드려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서비스로 이 새우를 좀 구워주세요. 요거 하나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껍질이 잘 안 까져요. 네. 껍질을 깐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아, 새우 맛은 기가 막혀요. 껍질이 좀 뻣뻣하네요, 껍질째 먹기에는. 껍질째 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뻣뻣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좀 저는 궁금한데 이 장어 내장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궁금해요. 여기 소주에다가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마늘하고 같이. 네. 고추 마늘 넣고. 샤샤샤. 일단은 지금 보여준 이 부분은 굉장히 쫀득해요. 약간 질기다라는 느낌이 좀 날 정도로 굉장히 쫀득한데 위쪽 부분 있죠? 약간 간처럼 생긴 거 이 부분을 씹으면서 묘한 그 깊은 풍미가 향미가 딱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약간 간 우리가 먹는 거 간 느낌 에 이런 것처럼 이건 별미네요. 별미입니다, 별미. 그리고 야 물소라. 소라는 뭐 맛있으니까 언제? 자 이거는 아귀 수육 같은데 어우 자 또 이거 좋아하거든요 아귀 수육 네 간을 찍으면 맛있어요 네 저희 사장님이 다니면서 이제 손님들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네요. 야, 이거 부들부들하다. 이거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찜은 죽어요. 아, 찜은 죽었네. 그걸 양념을 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거 완벽하게 삶은 거 맛있어요. 탕 달려 삶은 수육은 살아있는 게 좋다. 아, 맛있네요. 이거. 제가 또 원체 좋아해요 야구 이쪽 살을. 다음 생선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기에는 뭐 만족하고 드실만한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 해산물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드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고기 종류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새우 어떻게 까는 거죠? 아, 그래, 자. 자, 머리 옆으로 따고 네. 머리 안에가 진짜 맛있어요. 네. 안에를 전부 다 뺏어 드세요. 아. 자, 나무젓가락 하나만 드세요. 나무젓가락 좋아요. 하나만. 나무젓가락 자 펴가지고 예. 제일 꽃맛이 보이죠? 예. 그 사이에다가 구멍을 다 내가 구멍을 넣고 세워 벽 사이로 등 뒤로부터 얘가 살살살살 밀고 나와 아 여기 또 톡 떨어지네 이렇게 오 그다음 잘 봐요 그대로 나 봐요 데코레이션 그 자리다가 이래 딱 나나가 데코레이션을 딱 해놔 다음 사람 찝어먹어 다음 사람 낚으라고 살은 여기 이렇게 빠졌고 저도 한번 도전 옆으로 이걸 닦아 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쪽 이쪽에 살짝 구멍을 딱 내서 야 역시 이런 거 악수는 빨라요 먹는 거는 얘가 암살계라고 하는데 진짜 다른 젓가락 가장 맛있는데 쟤한테 젓가락 갖다 댔다가 바로 갔는데 이렇게 큰 피조개 근데 얘가 이제 내 요정도만
그리고 여기는 술을 추가할 때마다 또 안주가 새로 나오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추가 조류 한 병당 만 원씩이에요. 대신에 안주가 새로운 안주가 나오고. 자, 여러분들 오늘 통영 여기 정수기네 다채집 와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 금액대 그리고 나오는 퀄리티 가격 이런 거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뭐 비싸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뭐 합리적이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좀 저렴하다 느끼셨는지 여러분들 의견이 참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